모두들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친구들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이 듭니다. 주님이 아쉬우니 위로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형제 자매와도 다투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 모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몸이 연약하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이 친히 다가와 주셔서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속 생각나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도 사용하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들어갈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은 작은 자도 사용하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슝슝슝!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내놔! 이제 이거 우리 거야! 수확하던 때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고 기르던 곡식과 각축들을 빼앗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곡식과 가축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농사짓고 길렀던 곡식과 각축들을 모조리 다 빼앗아가요.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때 힐끔?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겠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갈까봐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짜는 틀에서 몰래 숨어서 열심히 곡식을 골라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기드온, 너는 아주 힘이 세, 용사란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의 사람들 손에서 구원해내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므낫세 가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가장 작고요, 우리 집안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작은 자예요. 저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없어요. 기드온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을 믿을게요. 바로 그것은요, 양털을 제가 마당에 둘게요. 그래서 그
양털만 젖어 있고 주변 땅이 다 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마당에 나아가 보니 정말 양털만 젖어 있고 주변 땅은 쫙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번에는요, 양털은 말라 있고요. 주변 땅은 젖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날 밤에 정말 하나님은 기도원의 기도를 또 한 번 들어주셨어요. 마당에 나가보니 정말 양털은 뽀송뽀송 말라있고요. 주변 땅이 젖어있는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로 용기를 갖게 되었지요. 이른 새벽 기도원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이제 모두 나를 따르세요! 기도원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보니 한 명, 두 명, 세 명, 만 명, 이만 명, 삼만, 이천 명이나 모였어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라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라고 기도원을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기도원, 나는 이렇게 많은 수의 군대로 너희를 싸우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너네가 이렇게 많은 수가 싸우게 되면 너희가 스스로 힘이 세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으니 자,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거라.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 되었지요. 이제 만 명만 남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숫자가 많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물가로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원은 자, 기도원아, 너는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거라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보니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들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만 남았답니다. 어느덧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하였죠. 무기를 준비하는데 어떤 무기를 준비하여 했을까요? 칼? 방패? 아니요. 바로 횃불과 항아리와 양각나팔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무기들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양각나팔을 들고 미디안 군대가 있는 진영에게 다가갔어요. 다가가자마자 양각나팔을 뿡! 하고 크게 불고 항아리를 찡그랑 하며 깨뜨렸어요. 그러자 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라 서로 싸우고 도망치기 바빴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하신 거예요.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 작고 어리지만 아주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부르시고 아주 힘센 용사로 사용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직 작고 어려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용기가 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다 부르셔서 힘센 용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유치국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큰 힘센 용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해요. 전사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 따라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을 힘센 용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힘이 센 용사로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유치국 친구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7월 18일부터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가정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오픈하는 날짜인 7월 18일 10시 30분에 영상이 오픈된 뒤에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 여름 성경학교를 부모님과 함께 같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가정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존재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월 18일 오픈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